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설 연휴, 사실 옛날보다는 이 설이나 추석이 정치권에 주는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뭐 예전에 설 추석 가족들이 모이면 뭐 정치 정보를 교환하고 뭐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정치 정보를 뭐 24시간 맘만 먹으면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 두기 힘들다. 둘째, 가족끼리들도요. 네.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정치 얘기 잘 하세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하셨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대만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1인당 GDP가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아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반도체 문제와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대만의 추격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는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설 연휴에 못다한 이 정치 얘기 오늘 저희가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정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계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 근데 이것을 타파하고 오늘날 굉장히 멋진 행보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양양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설 때 뭐 하셨어요? 설 때 지역구에도 내려갔고요. 또 아버지 산소에도 또 찾아뵙고 친지분들도 좀 만나고 또 지역 민심도 듣고 그랬습니다.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번 그 난방비는 직격탄이던데요, 아주. 네. 그 난방비 문제, 뭐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사실 그 통계를 낸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유럽연합 같은 데에는 꾸준하게 올렸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꾸준하게 올리지 못했어요. 네. 결국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지난 정부의 책임이다, 뭐 지금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민들이 맞닥뜨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방점을 둬야지. 뭐 책임론을 자꾸 이야기해봐야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적 어떤 에너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그런 에너지 대란이 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광주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사는 집에 난방비가 공이 하나 더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정책도 로드맵을 가지고 어찌됐든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10년의 예측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좀 충격이 덜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같이 뭐 고통 분담도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뭐 좀 서민들에게 좀 나아지는 삶을 또 뭐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유권자 표 심에 대한 이 정책이 너무 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양 의원님께서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잘 한다고 보세요? 이분법적으로 뭐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지만 우려하시는 입장도 많으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기대만큼 하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 정책에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지금 세 가지 내세우셨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은 다소
다소 좀 강하게 보이시긴 하나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재의 지도자에게 있다. 그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고질병 아닌가요? 고질병입니다. 이 정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다 그래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인으로서 기업과 이 정치가 다른 게 그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책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또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과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쉬움도 또 그리고 잘하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 돼야죠. 누가 뭐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간에. 저는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광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뽑아줬는데 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왜 윤석열을 돕나 이제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근데 그거는 이분법적으로 내 편 아니면 이게 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이 0.00001%라도 단 한 표라도 승리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면 저는 이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짝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 있으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함몰돼서 현 정권의 어떤 무능함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 능력 인정받도록 하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민주당? 지금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요? 이 질문에도 있던데 이제 당의 어떤 지금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모든 이슈가 다 대표의 리스크에 함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사퇴 주장을 하셨잖아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륵이라는 표현을 좀 죄송스럽게도 심사숙고 끝에 썼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진솔하게 들리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힘이 전혀 실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대응하느라고 미래 아젠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되게 불행하죠. 대한민국으로서도 그렇고 정당으로서도 그렇고 심지어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거대 야당인데 어떤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제가 이제 이런 질문지를 받아보고 사실은 글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의 공격은 방탄 정치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이제 밝히면서 저는 위민과 위당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고 압도적 대선 후보 1위가 나오는 그런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 국가의 비전, 뭐 당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불행한 상황이다. 참 안타까워. 위민과 위당이 없다. 네. 체포 동의안이 만일 검찰로부터 국회로 넘어왔을 경우를 대비를 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의 사퇴와 체포 동의안의 가결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국회 상황을 뭐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본 상황도 아니고 또 체포 동의안은 아마 한 번 제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농내. 아니구나. 농내. 그 전에 예. 꽤 20대, 21대 몇 분 계셨구나. 3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는데 이제 지금 이런 가결된 상황에서 가결된 경우는 한 경우밖에 네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결된 게 참 한 경우죠. 예, 예. 부결된 게 한 경우죠. 근데 이제 예. 이 지금 여야의 대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야당이기 때문에 이게 가결되리라고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가결되면 가결된 대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퇴하시오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대표라면 저는 이건 오롯이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사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딴 사람들은 그냥 이 구속될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구속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법 앞에 평등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대선 후보였을 때 불체포 특권 폐지가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민주당에 계셨었으니까 네네. 좀 궁금한 게 뭐 소위 비명계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네. 혹시나 이재명 대표 이후에 그러니까 네. 플랜 B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주위에서 보시기에는요. 네, 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습니다라는 말을 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네. 특별히 뭐 여쭤보지도 않고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총선이 가까울수록 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땐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선거에서 나름대로 또 당선이 되는 거. 결국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들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코앞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말을 안 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제 교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예. 총선에 이겨야 되고 본인이 당선돼야 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정치가 너무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그건 어제 오늘 본 모습이 아닙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개인의 어떤 사익, 사욕을 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해서 정치 상황을 보려면 결국은 내 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대표님이 그대로 당대표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반비례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게 저만의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게 갈 거냐?
저는 이 대표님의 어떤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단이라 하면 책임이죠. 정치에서의 책임. 책임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이건 죄에 뒤집어 씌우기고 정치 보복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책임이 없고 자기 잘못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들 하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참 개인적 일이라 저도 개인적 일이라 말씀드리기.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당의 일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당의 일이 됐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야기된 어떤 당의 문제가 예. 됐는데 이제 저도 경험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저도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최고위원도 했고 그러지만 결국은 당에 피해를 안 주고 선당 후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은 결국은 당과 분리해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라고 하는 그 책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이제 당원들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저도 당원이었을 때 당원 정당의 어떤 일원으로서 대표든 아니든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명확하게 함께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인식되고 다르게 정책이 뭐 다르게 어떤 당헌 당규가 작동이 되고 이러면 국민적 시각에서는 그 또한 정당을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산업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시니까 또 이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CS도 1월 네. 초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지내신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우선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제가 반도체 산업 네. 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요청을 해서 저는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제가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뭐 남녀노소를 다 초월해서 이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맡은 것이고 근데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시즌 1에 이제 목표가 그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이라고는 패키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었고 두 번째가 국회 차원의 그 첨단 산업 투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아쉽지만 반도체 특별법 2 패키지법이 통과를 했고 첨단 산업 특위는 의결은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족을 못 하고 있는데 시즌 1의 성과는 그런데 그것 또 있지만 헌정사상 저는 최초로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해요. 네.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협치 모델을 좀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야정 산하기 함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K-칩스법을 발의했다. 그냥 이제 헌법기관,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의원 법안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를 통해서 점거들과 업계와 또 여야정 산하게 함께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냈었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반도체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국회에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300명 중에 이제 반도체 산업 있었던 사람은 아쉽게도 저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라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매국노가 있다라는 제가 제아의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이 이 어떤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이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있는 좌우하는 네. 그런 산업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결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 패권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안보적 수단이고 안보적 자산이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산업에 있어서 뭐 대기업 특혜론이라든지 지역 소외론이랄지 갈라치기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어떤 거래로 사용하거나 국토 균형 발전론을 뭐 오남용하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매국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제 국회의사의 반도체 그 네.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근데 좀 유감스럽지만은 대만이 네. 사실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TSMC의 성장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우린 뭐 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추월당했던 경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땐 뭐가 잘못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걸 좀 이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단순하게 대만이 대한민국을 추월했다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크게 글로벌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 대만 TSMC가 담당하고 있는 파운드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한국이 파운드리를 잘 못했느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사이즈 그 이런 강소국에 있어서 메모리만 하기도 버거운 사실은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의 수요가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모리스 창이라는 회장이 일찌감치 그런 부분을 통찰 있게 보고 메모리는 삼성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 후발주자로 들어가서는 1등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이제 TSMC라는 회사를 세워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됐죠. 근데 이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파운드리의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커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추격할 것이냐. 근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사실상 K반도체,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양 날개로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는 사실 중요한 어떤 적책들을 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도 벽에 부딪혔던 게 왜 반도체 산업만 가지고 그러냐. 아니면 반도체는 대기업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 반대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딪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파란 옷을 입고 왜 자꾸 친기업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친들 그게 상당히 좀 작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인데 그걸 깼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번째 방문지가 평택 캠퍼스였단 그렇죠.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중 간의 전쟁은 결국은 어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죠. 전쟁이 일어날 건가 일어날 거라고 했던 미국 장성의 그렇죠. 이야기가 예, 상당히 뭐 국방부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예, 예. 부인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아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2025년 아니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 이 TSMC라는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미국 입장에서 아쉽지만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도와달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하고 싶죠. 기회도 있고 260조를 또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팹리스도 있고 팹리스가 아니라 소부장도 있고 뭐 후공정도 있고 어마어마한 산업들을 이게 우리 리소스로 책임지기도 어려워요. 그걸 감당해내기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적 차원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거의 8년차, 7년차 반도체 산업이 위기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260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택 공장에 11개를 짓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재가 가서 파견돼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재로. 근데 그런 만한 인재가 있습니까? 결국은 해외 인재를 다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적어도 R&D 인력은 우리 인재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인재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K-칩스법 네. 외에도 이제 네. 그 말씀하신 대만의 TSMC 파운드리 격차 추월 그리고 네. 우리가 추격을 위해서는 그 외에도 생각하시는 게 뭐 인력 양성 말씀하신 인력 양성은 부분. 분명히 지금 네. 지금 시작을 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네.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게 인력 양성이 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시 정책이 좀 돌아가죠. 네. 아까 무소속 말씀하셨는데 네, 네.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제가 개개인 저 형법기관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어떤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진 않죠. 지금도 무소속이시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이시지는 않을 확률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재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양의원이야말로 인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은 어떠세요? 제가 정치를 굉장히 좀, 저하고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그대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도 않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정당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외롭죠. 무소속으로 굉장히 외로운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제 스스로 이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 길로 갈 거거든요. 네, 당적을 초월해서 그래서 저는 당적보다 국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가대표로 뛰는 우리 기업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우리 기업들의 조금만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대표 선수든 뭐 국민의힘 대표 선수보다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뛰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다음번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일은 제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을 때. 이고 지금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그 국가 대표를 국가를 위해서 뛰는 기업에게 서포트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더 좋을까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에?
교수님께서 자꾸 갈라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민주당 내에서도 왜 그렇게 친기업 정서를 대변하느냐는 불만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이 정부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뭐 감시와 견제 기능 플러스 또 네. 어찌 보면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당도 이 국가대표를 선수들을 위해서 뛰지 않아야 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정부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는 아마 집권 여당의 역할이 좀 더 크겠죠. 근데 거기서 저한테 일을 좀 해달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판단해서 아 이건 정말 그 정당을 초월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뭐 저한테 자리 주거나 자리를 주거나 다음 총선에서 뭐 유리한 지역을 뭐 당신 저를 위해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제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국가를 위한 길이면 저는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총선이. 그리고 이게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에만 가 있지. 이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항상 민생을 얘기하죠. 네네. 입으로는 네네. 얘기하는데 네네. 진짜 사고까지 민생에 가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들이 여러 가지 볼 때는 좀 많이 불안한데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간혹 가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저는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상한 성분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별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이 공천역에서 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유권자들에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정치권은 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사람, 그 중심을 잡는 정치인,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네. 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잘 그러셨으니까 앞으로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뭐 잘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전자 출입을 했었어서 궁금한 부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무슨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여태까지 잘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는 정치대로 잘 돌아가야겠고 경제는 경제대로 네. 역시 잘 돼야 되는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의 이 위치를 보다 확고하게 굳힐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의 일부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